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저께보다, 그죠? 자, 오늘은 사마타 수행으로 얻어지는 삼매 이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윗바사나를 공부하면서 사마타는 또 어떤 것인가를 접근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윗바사나 하면서 앞에 조금씩 했지만은 오늘 좀 더 자세히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이제 그 이제 사마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뇌에서 어떠한 물질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을 끌고 가는가,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뇌에 보면은 이렇게 뭐 보면은 도파민 뭐 이런 식으로 막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뇌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 정보를 순식간에 이제 다른 세포한테 막 이렇게 이제 그걸 전해줍니다. 전해줄 때 감정도 같이 전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만 그걸 알고 지만 갖고 있으면은 소멸될 텐데, 그걸 내 몸 전체에 전파를 시켜버린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이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래 세포가 이렇게, 옆에 보면은 얘만 크게 그렸지, 옆에 보면은 막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막 많이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막 뿌리 같은 게 많죠. 얘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구가 많아요. 이거 세포들이. 그러니까 뉴런들이 입구가 많고 출구는 한 개 있어요. 그 출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가 딱 있죠. 그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입구에다가 막 또 연결을 시켜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무엇이 하나 받아들여지면은 파도처럼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내 온몸으로. 그러니까 화가 처음에 이만큼 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전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아드레날린, 그리고 이제 엔돌핀 막 이런 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수신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신처고, 이제 세포는 우리가 세포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송신처예요. 요건 송신처거든요. 송신처인데 얘들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어떤 이제 내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서 나와요. 요 안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이게 전부 연결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요게 이게 우리가 물하고 사실 보면은 물이 우리가 물 위에서 이렇게 가도 괜찮은데 물에 전기가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감전이 되는 건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가 여기서 나온 거를 받아서 또 다른 데로 연결을 해주고, 이런 요 신경 전달 물질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걸 어떤 거를 품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라든지 정신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게 막 달라진다는 거죠.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경 전달 물질에 보면은 이제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이거 뭐 그냥 웃어라.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서 하여튼 건강해진다. 뭐가 어떻게 건강해지는데요? 막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거기에는 그 치료를 해주는 그런 약성의 효과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공부를 뭐 자세히 보면 한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통증 완화 효과의 아편성 단백질의 총칭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편성이라면, 우리 아편이라면 뭡니까? 그, 양귀비에서 나오는 그런 막,
그 마약 종류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그러면 뇌에서 마약이 나온다고. 그러면 뇌에서 마약이 나와서 우리를 마비시키면 아주 안 좋은 거겠죠, 그죠? 근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면은, 몰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몰핀, 그죠? 그러니까, 신경 차단 모르핀의 200배의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어디 상처가 나고 다치고, 막 그 몸에 이제 견딜 수 없는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몰핀을 투여하면은 그걸 잊어버리죠. 아프다는 사실을. 그 우리가 어디에 아프다는 것을 다 아파 하다가 웃기는 이야기를 듣고 웃기는 환경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웃어버리잖아요. 그 웃는 순간에 나오는 게 몰핀이에요. 그게 몰핀인데 이거 엔돌핀이라죠. 그 왜 이름이 엔돌핀이냐 몰핀이 아니고 이거 내 내에서 나오는 몰핀이라 해갖고 엔돌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진통력이 있고 체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병을 낫으려면 어떻게 해라? 자꾸 웃어라 얘기를 하죠. 이게 젠장 웃을 일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서 뭐 웃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내기는 이제 일부러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음은 이렇게 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이가 돼요. 그런데 잘 웃는 사람 8사람을 놓고 잘 안 웃는 사람 2사람을 놓고 잘 웃는 사람이 8사람이 웃었을 때 2사람이 따라서 웃을까 안 웃을까 전이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 따라 웃겠죠. 잘 따라 웃어요. 근데 안 웃는 사람 8사람을 놓고 잘 웃는 사람 2사람을 놓으면 하하하 웃다가 막 그냥 찌그러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안 웃는 것도 전이가 돼요. 그래서 웃는 거는 그러면 내가 억지로 웃는 게 있고 그냥 웃겨서 웃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효과는 억지로 웃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만큼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 막 하면서 웃다가 보니까 웃기더라 이런 거예요. 지 웃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웃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웃기더라 하면서 막 웃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엔돌핀이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좋은 영향을 주는 거.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안 나오겠죠. 내가 세상의 몸을 갖추고 기분이 좋거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게 쏟아져 나오면서 하하하하 웃다 보니까 조금 나오다가 전체를 어떻게 확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거 있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럼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은 너무 많이 나와도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아니고 물질이 되겠습니다. 창조성, 정열적 움직임, 긍정적인 마음, 성욕과 식욕 이런 걸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과 엔돌핀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엔돌핀은 많이 나오면 좋은데 도파민이 너무 넘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드레날린은 체강의 각성제다. 뇌와 전신의 교감신경의 분비를 한다. 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 어느 게 더 안 좋게 작용을 할까요? 교감신경이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성질이 많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면은 부교감신경을 발달을 시켜서 안정을 시켜요. 그래서 화가 나고 이럴 때는 그걸 바로 보고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요. 근데 수행을 바로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하고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갖고 교감신경에서 막 발산되는 아드레날린을 잡아준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불안, 부정적 마음, 스트레스 반응 등을 관장하는 분노의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래서 맹독성 물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이걸 악마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엔돌핀을 갖다가 천사의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다 분비를 하게 되면은 심장병, 고혈압, 노화 촉진, 노이로제, 관절염, 편두통
밖에 안 적었습니다만 모든 잡병은 다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드레날린이 지금 쪽쪽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거의 같은데요. 그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분노가 심할 때 노르아드레날린 나오고요. 아드레날린은 공포감이 같이 들어갈 때 이런 공포감이 나올 때는 아드레날린인데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겁니다. 둘 다 좋은 게 못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은 이제 엔돌핀 그리고 도파민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있는데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거를 이제 두 물질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엔돌핀 빼고요. 과한 흥분이나 불안을 조절하여 평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이제 막 화가 나거나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식욕 쪽으로 땡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럴 때 이제 세로토닌이 그걸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평온을 유지시키고 이제 일명 뭐라고 하냐면 두뇌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이렇게 세로토닌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각성, 준비된 상태, 밝은 표준.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차분하고 조용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만 나오면 좋겠네요. 이러면 사람이 이제 너무 꺼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와서 이제 밝게 해주는 거, 세로토닌이 나와서 밝게 해주는 거, 도파민이 나와서 이제 정열적 움직임을 해주는 거 좋은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할 때 반대파의 세력에 의해서 반대파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게 더 있죠.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게.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영 안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나와도 이제 나온 걸 갖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 이제 남학생 둘이가 좀 착하게 생긴 남학생 한 명을 두들겨 패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지나갑니까? 패라 이러면서 지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런 하면서 어떻게 흥분을 하죠. 그때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냥 성질이라고 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와갖고 내가 쟤들을 무조건 야단치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면은 해는가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효적절하게 나오는데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뻑 하면 화내는 사람들. 방송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고함 잘 지르고, 자기의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썩 좋은 인상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배려하는 이런 게 참 많이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가진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 남들이 괴해도 그걸 이제 예쁘게 말하면서 받아주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객관적으로 본 걸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본 게 다른 식으로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옆에서 이제 소리만 지르고 고함만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스타일을 아드레날린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스타일은 그걸 갖다가 컨트롤을 잘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가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엔돌핀도 이제 그 감마, 베타,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엔돌핀이 막 나오죠. 베타 엔돌핀은 막 그냥 거의 뇌 전체에서 이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이노르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다이노르핀 같은 경우에는 엔돌핀에 아까 그 몰핀의 몇 배라 했습니까? 200배라 그랬죠. 근데 다이노르핀은 몰핀의 400배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거죠. 지금 다이노르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간에 어떤 게 있냐면
다이도르핀이 있는데, 다이도르핀은 암을 죽인, 암을 죽이는 것이라 해서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학설에 지금 아직 그 안 나타나는, 제가 사이언스가 어디고 전부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에 대한 건 없고, 이제 그 모르핀의 400배의 효과가 뻥튀기 해갖고, 어느 이제 누가 연설을 하다가 그런 게 이제 뻥튀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엔돌핀보다는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제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뭔가를 깨우쳤을 때.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내가 심취를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각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뭔가를 깨우쳤을 때.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수행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엔돌핀에 얘기하는 그거의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다이노르핀이 나오니까요. 다이도르핀이 아니고 다이노르핀입니다. 이 다이노르핀이 나와가지고 이제 빨리, 그러니까 수행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내 기존 나빠있던 거를 안 깔아앉혀 놓고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기존 나빠있던 거를 다 없애고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기존 가져있는 거를 전부 제거를 해야 찌꺼기가 없어지고 좋아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면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뭐 마냥 해갖고 안 통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도 공부해가지고 밝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같이 있어 보면 알 텐데, 같이 안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왼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그림은 그 이제 세포 유령과 그리고 시냅스의 관계를 얘기해 놓은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뇌파가 이제 안정 단계를 좀 넘었으면 환희감에 젖어듭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명상을 하면서 아주 맑은 상태에서 나온 뇌파에서 나온 그런 그림을 갖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그러면 와, 이 사람만 이런 거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아신다면은 불꽃놀이 할 때 팡팡 튀기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전체가 색깔로 확 덮을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그려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수행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걸 막 그려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 말고 지난번 제가 몇 개 보여드렸죠.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다른 그림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제 뱃머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제 신경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확 밝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몸에서 이런 게 색깔로 나오는 게 정말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그 빅바사나 명상을 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더라를 갖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위스콘신 미국 대학교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뇌파도 분석기를 사용해서 감정에 관한 뇌 속의 감정 결정점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 텐데, 티벳에 그 있는 그 이제 달라이 라마하고 달라이 라마 제자들하고 전부 다 이거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내 속의 감정 결정점이 전부 좌뇌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의 전전 두피질에 와 있더라는 게 여기에 앞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전두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두엽이 있고요. 두정엽이 있고요. 옆에가 척두엽이에요. 그 척두엽 있는 요 사이 안에 막 그거 편도체 이런 게 막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감정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운에는 감정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는데, 화가 나고 이런 걸 컨트롤도 하겠지만, 화가 안 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감성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은, 전전두피질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정리를 잘 하고 감정을 컨트롤 잘 하는 거는 내 좌뇌의 전전도피질이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수행자들은 거의 왼쪽으로 딱 그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질 많이 내는 사람은 오른쪽 전전도피질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그 청소년기 애들이 이 수행을 많이 하면 진짜 좋은데요. 그 애들은 편도체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전두엽을 쓰기 때문에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하거든요. 전두엽을 딱 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좀 더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세계가 좀 우리 이제 어른과 청소년의 세계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8주간을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일주일에 두 달간 해가지고 이제 3시간씩, 일주일에 3시간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분을 따왔습니다. 요약한데 감정결정점이 적절한 수행 끝에 우측 내에서 좌측 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알아차림 수행 상태에서 감정과 생각을 올바르게 바라보아 감정과 생각이 불쾌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이를 떨구어 버리는 수련을 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변형계의 현대철회부터 올라오는 메시지를 억압하는 좌측 전두피질에 있는 일련의 신경원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일 것이라고 가설화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텍 직원들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화가 많이 나니까 머리에 열이 막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열이 막 이렇게 벌겋게 돼 있는데 수행을 하고 난 상태에는 전부 다 어떻게 색깔이 붉은색이 싹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그런 거죠. 여기 이렇게 봤을 때 편도체와 우측 전전두피질, 전전두피질은 요 앞쪽으로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가 되게 많이 나면은 어디가 아프다 그럽니까? 머리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막 앞쪽 골이 깨질하고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두통 이런 것도 많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른쪽 내 저는 그런 거 많이 화가 옛날에 화가 났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소멸시키지 않고 속에 담아놓고 나면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해서 땡한 이런 게. 아, 그게 이거였구나 하는 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불안, 분노, 우울, 불쾌, 고민, 스트레스 이런 거 할 때 오른쪽 방구의 활동성이 강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좌측 전전두피질은 낙천적, 열정, 긍정적 왼쪽 방구의 활동성이 강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을 살리자 이게 그러니까 감정을 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감정은 감정 속에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을 차분히 결정하고 정리하고 하고 있는 거는 좌측 전전두피질이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수행자들을 봤을 때 감정의 결정점이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수행 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몸에서 이상한 물질이 파라 물질이 이렇게 뭐 빛이 나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서 이렇게 확확 다니면서 몸에 있는 나쁜 거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 잡아먹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반딧불의 반디에 나오는 그 반디 뭡니까 뒤쪽 부분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산화 물질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몸에서 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있는데 이게 명상 수행 시 산화 물질이 산화 질소가 많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창의성이나 직관 또는 통찰 등 명상 동안 일어나는 이제 세타파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 우리 뇌에는 파장이 몇 개 있다 했습니까? 베타파가 있고 알파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고 또 이제 감마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쓰는 거는 베타파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막 생활할 동안. 근데 애들이 이제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뭐 사가지고 머리에 딱 붙이죠.
그러면 30분 동안 뭐 뭘 봤습니까? 알파파의 그 알파파를 자기 내에서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안에서 또 이래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력이 키워지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람을 집중력 있게 만들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세타파라는 거죠. 그래서 파장 중에서 감마파는 우리 잠잘 때 나오는 그 뭐죠? 잠잘 때 나오는 그 파장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파장은 굉장히 느려요. 느리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꾸물꾸물 이렇게 하는데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수행하는 동안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나옵니다. 근데 감마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막 빨라져요. 그래서 수행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세타파가 나오는데 세타파가 출현이 많이 되면은 통찰력, 그죠? 그리고 내가 뭘 해결을 할 때 직관력 이런 게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온다는 거. 우리가 평소에 세타파가 출현이 일반 사람들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단련이 안 되고 수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수련이 잘 된 사람은 뭔가 앞에 접촉이 딱 생겼을 때 그걸 보면 곧바로 접촉을 하면서 흥분하거나 그에 대해서 막 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걸 차분히 알아차림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서서히 이렇게 아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알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느리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습성은 어떻습니까? 빨리 이렇게 돼. 자, 그 이런 현상이 산화질소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덕포대학의 연구자들은 개똥벌레의 몸에서 발산하는 불빛과 산화질소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산화질소에 의한 가장 중요한 작용은 인간의 뇌와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수행할 때 그런 게 많이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작은 분자로 우리 몸속에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다 하게. 조금 전에 보여준 불빛 같은 그림 있죠.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 게 확 나타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수행하고 나면은 몸이 헷갑해요. 누가 나를 들어줘도 내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산화질소가 나와서 이렇게 몸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기체 확산성 조절자로 작용하는 활성산소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화질소는 메세지를 운반하는 물질로서 휙휙 바람처럼 불어가는 기체로서 온몸의 중추신경계를 흘러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산화질소가 너무 많이 나오면 팍팍 늙어버려요. 안 좋아요. 이게 막 파괴가 잘 되는데 적절하게 내보내줘가지고 이제 우리 산소는 나쁜 균을 잡아먹잖아요.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과하지는 않아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늙습니까? 젊습니까? 훨씬 젊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수행 시 발산하는 산화질소의 효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뭐가 뿅 떠오르면서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니죠. 얘는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서 쭉쭉 이렇게 이제 그 산화질소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보다 안에서 놀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밝은 기운이 뒤로 구강처럼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자기 몸의 오라가 나오죠. 자기 몸에서 나오는 오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 색깔이 굉장히 파랗고 밝고 하얗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후광이 노랗죠. 실제 저렇게 노란 것보다는 아주 밝은 색으로 흰빛을 띠면서 좀 너무 밝다 보니까 이제 사람 눈에는 좀 노랗게 보이기도 하겠죠. 자, 도파민 엔돌핀 방출이 촉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동안에. 그게 뭡니까? 산화질소의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한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시냅스 사이에, 그러니까 도파민 엔돌핀, 그러니까 나쁜 물질, 이게 세로토닌도 역시 여기에서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쁜 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나왔다가 또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어떻게 또 정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 수행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면 기분 나쁜 것도 떠오르고 또 좋은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몸을 이완시키죠. 일어나면 사라지면서 이완을 시키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좋은 물질이 나와서 정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나와서 기억과 학습력을 증진시키고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수준의 산화진수를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그리고 신체 기능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그러니까 어디가 나쁜가를 보고 산화질소가 딱 이렇게 나오고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상한 물질이 앉아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거. 얘는 이게 자리가 아닌데 뭐 걔들이 막 찔러요. 그러는 배가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통증 나타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그쯤에서 아이고 막 수행만 하면 나는 아파서 못하겠더라 하면서 중도 포기하면 그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막 아파가지고 쑤시 오고 도저히 못 견디고 막 부러질 것 같으면 야 기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게 이런 배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는 시계 알람을 했는데 분명히 눌렀는데 옆에 왼쪽 거를 눌러야 되는데 오른쪽 거를 누르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냥 하염없이 했는데 어느 시간 도대체 30분, 40분이 지났나 안 지났나 걱정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마나 울리는가 우리 회장님처럼 한마나 울리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눈 뜨고 보니까 가만히 있더라면서 안 가고 그 덕분에 한 시간 반 정도 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대략 어른들 처음 굉장히 그 한 시간 반이나 했으면 무지 오래 있었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끝없이 있었는데 뭐 어째 한 시간 반 지난 거 알았냐 그러니까 이제 시계도 보고 걔도 봤다네요. 봤는데 그 이제 얘를 마치고 나면 몇 시쯤 되겠고 그때 잠은 되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자 시간이 훨씬 지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아팠던 자리가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아팠던 자리를 지금 경락 마사지를 막 해주고 있거든요. 밤마다 제가 지금 바쁩니다. 그거 꼭 해주고 자야 되니까요. 저도 운동이 많이 돼요. 자, 내부의 혈행을 개선시켜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나빠진다, 뭐 안 좋다 이런 걸 전부 다 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폐경 후의 우울증 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여성들한테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혈관을 확장, 심장 혈액의 흐름을 개선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피의 박동이 별로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너무 급하게 한다든지 요즘 보니까 심장마비로 막 잘 쓰러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차 타고 하다가 그 119 차들이 많이 와 있어서 이리 들여다봤더만 어떤 아저씨가 차 안에서 문도 다 잠. 요새는 60km만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절절로 잠기잖아요. 근데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안전벨트는 했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걸 봤을 때 아마 이제 그 평소에 흥분을 하고 살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운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좀 깨어들면 넣어주세요. 그냥 안 깨어주면 좀 천천히 가세요. 그거 안 깨워준다고 오늘 제가 이제 오다가 차를 중간에 어디 좀 세워놨더만 지가 못 지나간다고 손가락 두 개 갖고 내보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막 이래 하다가 제가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더 꺼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 차를 어디 뺄 데도 없고 그래서 그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꼭 이제 차도 뭐 그래 큰 차를 그렇게 그 승용차던데 무지 외제차인데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도 제발 안 끌키고 지나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둘 다 손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를 흥분한 거 조금 한 걸음 늦게 가고 그리고 좀 천천히 가고 좀 봐주고 이러면 되는데 막 못 견뎌 하고 이런 게 현대병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순간에도 참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고 막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꼭 그 남 끝까지 참견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일이 커지겠죠. 남성의 성 무력증 개선, 또 교감신경계의 반응성을 낮춘다. 교감신경계는 흥분제라 그랬죠. 흥분하는 것을 낮춰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수행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마타 수행의 이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이게 먼저 나왔는데 첫 번째 이익은 띠티담마수카위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빨리어를 쓴 거는 이제 이제 뜻을 조금 이렇더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대상에 깊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은 행복, 평화, 축복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의 대상을 놓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빨리 또 그쪽으로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또 가면 또 이쪽으로 가야 돼. 어떤 식으로든 자꾸 글로 보내가지고 한 가지 대상에 완전히 몰입할 때 그때 사마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죠. 자, 수행을 통해 몰입 집중 성취의 8단계를 얻은 후 평화, 행복,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늘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지 하면 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걸 알아차리는 찰나에 빨리 내가 정해놓은 대상에 가야 돼요. 흙으로 만든 원반 접시를 하나 다 어저께 한 30cm 밑에서부터 한 3피터, 2피터, 90cm나 60cm 자기의 키에 맞춰가지고 딱 올려놔놓고 앉아 걔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가 화나게 했다 하는 게 떠오르면은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떠오르면은 빨리 떠오른 거를 없애고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깊이 집중을 했을 때 그때 오는 거 평화, 행복, 축복이 온다 이런 거죠. 평화, 행복, 축복 등을 원할 때마다 몰입 집중의 성취로 들어간다. 내 마음이 괴로워 이러면 어떻게 다 떨구고 몰입 집중하는 그 그러니까 사마타 하기 위해서 또 원반 그려놓고 내지는 불 그려놓고 불 그리는 게 아니고 불을 하나 지펴놓고 내지는 물을 이렇게 떠놓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 그게 하나의 개념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행해오던 대상의 마음을 모은다. 그게 내가 수행해오던 대상이 어떤 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무라면은 무라는 거에 두고 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라는 글자를 써놓고 하든지. 자, 그 집중이 점점 깊어져서 가장 깊은 단계에 도달하면 대상에 완전히 흡수되고 정신적 오염원이나 장애로부터 청정해진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흙만이 오롯이 내게 보이대.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건 만만찮은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수행을 해볼 때 입바사나 수행할 때 배에 집중하세요. 5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5분 이상은 되지 않나 싶은데 초보 할 때는 도대체 5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10분 앉아 있는 것도 세상에 이렇게 길 수가 있나? 24시간이 엄청 짧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앉아 있는 5분의 수행 시간은 왜 그래 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잊고 오로지 그 마음을 그 대상의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청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많이 성각자들이. 그래서 그때 환히 기쁨을 느끼 우와 나는 깨달았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현실로 돌아올 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은 고요, 평온, 침착, 평화로워서 축복의 상태를 즐기는 혼자서 그 기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비상, 비비상, 그죠, 상태. 지난번에 부처님도 이걸, 이제 그 부처님이 아라한트로서 스스로 자각을 하기 전에 이걸 배웠었어요, 스승으로부터. 예, 그렇게 배웠는데 이것도 아니더라 해가지고 다시 다른 걸 했죠. 자, 그 상태를 디타 담마 수카 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티 담마는 이 존재, 숙하, 행복, 축복, 위하라, 삶. 그래서 부치면 이 존재에서 평화로우면 축복되게 사는 것이다. 이 존재, 내가 그것을 이제 그거 집중하고 있는 그 삶. 자, 마음이 정신적 오염은 없이 수행의 대상에 1시간, 2시간이고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한,
어떤 걱정, 슬픔, 분노, 낙담, 스트레스, 긴장도 느끼지 않고 이 축복의 상태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어떤 데는 뭐 36시간 막 하루 하고도 그죠. 또 반일이 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 일단 그게 몰입이 되면은 그 몰입된 상태에서 그게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 따라 이제 뭐 하루 이틀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동안은 매우 행복하고 평화롭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마음이 수행 세상에 몰두하지 않게 되면 다시 뭐 오염이 침투한다. 그러니까 수행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배고픔도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어제 하다 보니까 배가 꼬르륵 하면 배가 고파지는구나 하면 또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물리치고 또 대상에 들어가요. 근데 배가 자꾸 고파져.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깨져버리는 그런 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늘 이렇게 모난자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돌아와야 돼. 생활로 돌아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다시 오염원이 침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욕망, 탐욕, 미움, 무지, 산란 등이 일어나면 평화와 축복이 소멸된다는 거죠. 막 이제 그때는 딱 몰두되어가 있었는데 다시 생활로 딱 들어오니까 누가 띠인 돈 주는 거 안 줘가지고 또 신경질이 빠르락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한테 또 몰두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현실은 돈 띠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거죠. 띠인 사람 왜 안 오니?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뭐가 하니까 돈 받아야지 하는 욕망, 그죠?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안 주니까 어떻게? 밉죠? 화가 나고 밉고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냥 조금 전에 내가 얼마 전까지 했던 그런 뭡니까? 막 축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이제 내 마음에서 흑흑흑 하고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흑흑흑 하면서 끄집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불불불 하든지 물물물 하든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면 그러면은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현실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화가 나오려면 흑 이렇게 하고 화가 날라 그러면 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화가 나는 마음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윗바사나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정신적 오염은 깊은 집중에 의해서 당분간만 제거해. 이걸 일시적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 속에 빠져 있을 때에만 제거가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익으로는 초능력이나 신통력의 토대가 된다. 그 아빈냐라고 하는데 8단계의 몰입 지중을 성취한 다음 사마타 수행을 계속하면 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통력은 어떤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요 앉아 누구 얼굴 생각하면 걔가 뭐 하고 있는가 보이고 천안통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이제 촉신통이라 그러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총알같이 어디 가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통력 이런 게 나타난다 하는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예, 이제 구타거나 뭐 이런 쪽으로 빠져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요즘 뭡니까? 청담보살 하더라고요. 휙 해가지고 전 봐줄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사법으로 빠져간다는 그런 거죠. 세 번째 이익은 심신과정의 소멸.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소멸입니다. 아나함 아라한 이 심신과정의 소멸 나로다사 마빠띠의 토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원할 때 먼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몰입 집중 성취의 8단계를 얻고 난 뒤에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한 이런 거를 간다 이런 거죠. 결국 뭡니까? 사마타 하고 난 뒤에 윗바산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익으로는
이제 죽은 후 브라흐마 세계에 탄생을 한다. 이제 천상 세계, 신의 세계에 탄생을 한다. 이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갔다 오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대로 알아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가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익은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되기 위한 과정을 좀 더 이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거가 되겠고요. 네 번째 이익은 또 이제 신의 세계 탄생이고 다섯 번째 이익은 윗바사나 수행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 선행의 윗바사나 수행. 그러니까 윗바사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윗바사나를 해야 되는데 사마타를 끝내고 윗바사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그런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타를 하고 거기서 8단계를 얻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하는 법을 또 완전히 깨워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이제 윗바사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을 어떻게 윗바사나는 대상이 누구가 됩니까? 순수 내 심신에서 일어나는 게 대상이 되죠. 근데 사마타는 어떻게 정해놓은 한 가지가 돼요. 내 마음에서 띈 돈 받은 게 올라오면 빨리 뭐로 들어갑니까? 띈 돈 받아야 되는데 하는 욕망이 올라오면은 흙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올라오는 그 마음을 딱 바라보면서 일어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 사마타 수행 선행의 윗바사나 수행을 할 것이냐 순수 윗바사나 수행을 할 것이냐 여러분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라는 거죠. 시간이 많으시면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고 바쁘시면 윗바사나 수행을 바로 하시라 이런 거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윗바사나부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수행지에 들어가면은 사마타 수행 끝내고 윗바사나까지 하려 그러면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나 생활이나 여건에 따라서 얼만큼의 시간이 있냐요. 나 지금 딱 세 달만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떡해? 사마타 수행만 하다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은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 자기가 가진 시간이다. 나는 지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마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하시든지. 아니요, 난 지금 당장 해가지고 편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순수 윗바사나 수행을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과 사마타 수행의 구별은 뭐가 다를까? 대상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내 정신에서 일어나는 거, 누가 보이면 보이는 거, 누가 생각나면 생각나는 거, 이런 게 모든 거, 발이 아프면 발이 아픈 거,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픈 거, 심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되는데 사마타 수행 어떻게 정해놓은 한 가지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르다는 그런 겁니다. 자, 사마타 수행은 개념을 가지고 한다 이런 거죠. 윗바사나 수행은 심신 과정의 궁극적인 실제를 가지고 한다 이런 거죠.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그게 대상이 돼요. 그걸 봐요. 그죠? 윗바사나는. 그런데 사마타는 이제 화가 나면은 그게 대상이 아니고 그걸 화가 난다 그러면 빨리 있죠.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배운 거 그런 거 있죠? 불하고 불에다가 사질러 놓는 거. 화가 나는 그걸 갖다가 불에다가 확 태우는 거. 이렇게 돼. 그럼 걔는 태웠다고 해서 안 나오냐? 사람의 기억은 아니거든요. 태워도 태워도 나옵니다. 태워도 태워도 그냥 죄도 되지 않는가 봐요. 어느 노래처럼.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순간 그걸 갖다가 누르고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병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차이점이다 이런 겁니다. 궁극적 실제를 대상으로 수행했을 때만이 그 특성과 삼법인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 무상, 고, 무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무엇이든 한 가지의 개념을 대상으로 하면 사마타 수행이 되겠고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도 개념이죠. 거기에만 초점을 모으면은 사마타 수행이 돼요. 여러분께서 윗바사나를 하시면서 배에다가 복부의 일어나고 사라짐에 집중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그것만 하다가 다른 게 떠오르면 너 떠오르지 마, 가 이러면서 다시 배로 오면 그건 사마타가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면 떠오르는 것이 그게 뭔가를 보고 봄하고 봄하면서 봄이라는 명명어에다가 마음을
딱 집중을, 사띠를 집중시키면은 그게 사라지는 것을 알고 배로도. 그러니까 대상은 내, 그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너 발 아프니, 그럼 니 발이라고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발저리고, 내 몸이 아파지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감지를 하고, 그걸 딱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다 쳐다보. 그 일상생활로 딱 돌아왔을 때, 이제 옆집 아줌마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그냥 그 엄지손톱만한 걸 끼고 왔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보임 소리. 그 뭐, 그걸 딱 보자마자 윽 들을 수가 있나 하면 흑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그게 뭐가 차이가 있나? 보임 하면 내 마음에서 욕망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고 그러면 그거 보이고 그거 이제 계속 떠올라와요. 떠올라오는데 그걸 대상으로 계속 쌓으면은 나중에는 다이아몬드도 돌멩이로 보이잖아. 결국 다이아몬드도 빛나는 돌멩이잖아. 다양하게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에 일어난 대로 관찰하면은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도 개념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래서 이제 바람의 요소잖아요. 바람의 요소 그렇게 되고 그것만 딱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마타는 호흡의 들어옴과 나감에 집중하다 이제 육신이 어디든 통증이 오면은 어디로 와야 되나? 호흡으로 와야 돼. 통증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야 되나. 통증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윗바사나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호흡으로 되돌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증은 가만히 내가 그러면 다른 데로 호흡으로 돌린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더라. 맞습니까? 아니죠. 통증이 가려고 하면 잡아당겨요. 막 이쪽 나 좀 봐주고 가라고. 발이 저리니까 막 어디든 통증이 더 커져요. 제가 어머님은 어깨가 내려앉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저녁에 이제 좌선 보수행 그리고 좌선이라고 주무셨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가 아프다 딱 그렇게 얘기해. 내가 고개를 꼭 집었더만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이제 그 경락 중에 어깨 경락 하나더라. 그래. 오늘 내가 꽉꽉 눌리줄게요. 이러고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그 통증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개념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무시해야 되는 그런 게. 근데 무시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통증은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멈춰지지 않을 때는 자세를 바꿉니다. 이제 요렇게 앉았다가 다시 요렇게가 통증 없어지라 하게 없어 다리도 폈다가 이렇게. 그럼 수행이 계속 됩니까? 안 되죠. 다 깨져버리죠. 그죠? 통증을 덜어주든지, 아니, 그래도 극복 못하면 밖으로 나가서 막 걸어주는 거예요. 활발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왜 그리 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보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듬, 나감, 다. 들려고 함, 듬, 그리고 나가려고 함,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활발하게 가서 막 걸어야지 피가 막 통하면서 빨리 통하면서 그런 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한 시간 하고 또 들고 나오고 한 시간 하고 들고 나오고 이러니까요. 깊은 집중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궁금하시면 사마타를 한 며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앤 후 다시 자리 잡고 앉아서 호흡의 들어옴과 나감을 관찰하는 것이 방법이다. 근데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한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차림 그만큼 잘 되면 그렇게 하는데 통증의 방해 때문에 수행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통증을 알아차리고, 통증을 이렇게 관찰하고, 통증을 알아차리고 이러는데, 도저히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윗바사나도 잠깐, 이제, 예, 자세를 바꿔가지고, 아니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활발하게 걷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보수행을, 단계별 보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깊은 집중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마타를 해서. 경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참배 사회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기를 전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좀 빨리 되고 전생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또 이제 또 그렇죠. 전생이 아니라도 지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빨리 집중되겠고요. 또 이제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또 그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고 그렇죠. 그 경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경험이 많으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고요. 야, 안 되면 될 때까지 군투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자바타의 특징이다. 야, 일주일에서 열흘. 진짜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마타 하시는 분들. 사마타 수행의 대상으로 호흡을 취하면 주의 기울임 타입이다. 이런 것들. 우리 주의 기울임 어떤 겁니까? 사띠지요. 사띠. 자, 주의 기울임은 생각함, 분석함, 비평함, 합리화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딱 떠오르면 사띠가 그 떠오른다는 걸 딱 바라봐요. 그럼 떠올랐다는 것을 딱 또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으로 차례를 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10만 분의 1초만큼 찰나의 그 차례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제가 팔을 동시에 내는 것 같지만 왼손 오른손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뭐 떠올라도 그게 딱 떠오르면서 떠오름하고 떠올랐다는 것을 떠오름하고 생각할 때 떠오름 뒤에 또 떠오른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명령한 거에다 마음을 딱 집중하면 앞에 게 어떻게 약해진다는 그런 거죠. 약해지면서 그거 힘이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는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올르면 그걸 무식하게 너 떠오르지 마 하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풍선이 붕 하고 떠오르는데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터져버리잖아요. 떠오르면 떠오르는 걸 바라보시라는 거죠. 바라보고 그러면 또 떠오르고 또 보고 또 떠오르고 또 보고 그런데 그 떠오르는 걸 자꾸 흥분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왜 떠올랐을까? 그때 그 애가 신경질나게 나를 괴롭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떠오른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비평하고 이럴 여지가 없어요. 입바사나를 자세히 하게 되면 아 떠올랐구나 그런가 하고 보게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대해 수행에 대해 생각하거나 분석하거나 경험을 비평한다면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자꾸 기준점으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생각하다가 아이고 내 시간 이거 했는데 어쩌나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빨리 알아차렸으면 또 배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 초단계에는 그거 막 생각한 거 비평합니다. 걔가 조금만 참았으면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다가도 그 하지 말아 한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떠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뭐 전화 다른 사람이 계획해갖고 끊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다른 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사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딱 알아챘을 때는 아, 그것마저 알아차리고 배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동을 같이 한다. 정은 어떤 겁니까? 정은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고 동은 사띠가 움직이는 것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분석하고 경험 그 해석하고 이런 거 따라다니다 보면은 희망이 없고 죽을 때까지 수행해도 집중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고로 사마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깊은 집중 수행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과거 경험과 현재의 태도,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많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산데 바쁘거나 뭘 가족이 있거나 이런 거의 상황에 따라 나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나 하나다 그러면 막 그냥 사마타 하든지 바사나 하든지 뭐 그렇게 관계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편해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일어나는 접촉을 어떻게 내가 적극 이제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이제 살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 맞추어서 우리는 생활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접촉하는데 접촉할 때 딱 그러면 일어남 사라짐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류 수행 따로 어떻게 집중수행 따로 생활 따로 그 불교는 그런 게 아니죠. 그 불교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 생활을 딱 하면서 신랑이 오늘 분명히 내 생일인데 일주일 전에도 말해줬는데 오늘 그냥 장미꽃 그냥 외가지 부러진 거 한 송이도 안 들고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이런 그 전에부터 내 마음은 어떻게 탐심에 있었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이런 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결과를 안 만들었으면 지금 과는 없겠죠. 화라는 일이 없겠죠. 그냥 왔으면 술 먹고 왔으면 왔는가 잊어버렸으면 그런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가 그건 절로 안 되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고 오 얘가 올라오고 있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남 하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뭐 기분이 안 좋다 그렇게 그것도 일어남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무상고 무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자는 수행자는 곧바로 우빠사나 수행을 하시라 이런 겁니다.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불굴의 노력과 끊임없는 주의 기울임과 끈득짐이 필요하다. 이게 사마타도 그렇고 위퍼스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기울임으로 끈득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이 있다, 짧은 시간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하는 동안 주의 기울임으로 계속 노력하고 어디든 가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윗바사나를 합니까? 저는 뭐 양치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저는 양치 옛날에 잘못해갖고 잇몸을 갖다가 쑤셔가지고 완전 다친 적 이런 그런 적 없습니까? 다른 생각하다가 시설이 헛나가가지고 어떻게 푹 찔러갖고 그게 골마가지고 그죠?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저는 윗바사나 하고 난 뒤부터 그런 적 일체 없어요. 그냥 눈 감고 딱딱 하게 되면은 지금 양치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필수 요인인 강한 인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동안 배후에 생각이 들어오거나 산란한 마음일 때 자해 수행으로 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호흡을 막 하고 수행을 하는 동안 자꾸 잡념이 떠올라요. 어제요. 막 화나는 일도 떠오르고 뭐 이럴 때는 자해 수행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줬죠. 이제 먼저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이제 잘 되도록 그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한테 자비관을 보내주는 거 이게 자해 수행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속 하게 되면은 어쩐지 자기가 너그러워진 것 같고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인간만은 정말 꼴보기 싫다 하는 사람한테 대상을 보내려 그러면은요 내 몸에서 하쳐요. 내 몸에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맨 처음에 공부한 거 분노. 분노의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어느 경지에 좀 올랐을 때 그 인간이 용서가 될 때 언제 봐도 그 화가 덜 날 때 그때 보내주고 지금은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 내가 이제 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뭐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의 기울임이 잘 안 되고 노력이 조금 이렇게 중간 가다 보면 조금 무너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해 수행으로 돌려가지고 한 2, 3일 정도 그렇게 몇 회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나옵니다. 한두 번의 좌선 수행을 자해 수행을 한 후 다시 윗바사나 수행으로 다시 전환을 하면 돼요. 윗바사나 하면 자꾸 잡념이 떠올라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해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한두 번 하고 난 뒤에 막 그럼 한두 번이면 매일 한 번 하면은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하고 사흘째는 거 하면 되겠고 하루에 한 세 번 하게 된다면은 하루에 뭐 두 번 정도 그렇게 보내고 방금 하루 종일 그거 자해수행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윗바사나로 전화를 하시든지 이러면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한 경우에도 자해수행으로 하라. 그러니까 남 주기 싫어요 그러면 지한테라도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잘 돼야 남한테 뭐
좋은 기운이라도 보내지. 그건 맞습니다. 나는 화가 나가지고 끌끌 넘어가고 있는데 니 잘 때라 이거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내 몸에 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는 거 뭐가 가겠습니까? 독이 가죠. 그죠? 그러고 나는 배가 굶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으면서 밥 해가지고 니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그런 걸 사실 바라지 않아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금방 죽어가면서 너희들 먹이려고 뭐 하고 이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건강해야 자식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선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이 세상에서 네 하나가 최고 소중하다 라고 유아독존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 하나를 네가 철저히 잘 관리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가 네 스스로 네를 소중하고 여길 때 네가 완전히 완벽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되고 그럴 때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일단 봉사는 내가 괴로워가지고 이빨을 갈면서 하는 게 봉사입니까? 정말 되게 지금 하기 죽겠는데 하는 거 그 봉사 안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 그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연민이라는 것이 있고 자해라는 게 있어요. 연민하고 자해냐고 자해하고 이꼴입니까? 틀립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린 사람 불쌍할 때 불쌍하게 봐주는 걸 연민이라고 그래. 자해는 어떻게? 자해는 연민을 하고 비교가 안 돼요. 풍부히 넘쳐 있을 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자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쉬시는 게 낫겠죠. 그냥 호흡만 하고. 자해 수행은 먼 길을 가는 나그네가 너무 피곤하여 잠시 중간에서 쉬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윗바사나에서 이제 우리가 니빠에 들어가라면 언제 오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다 보면 와요. 근데 가다가 좀 지칠만 하면 자해 수행 좀 하시다가 또 가시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마타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자를 위해 큰 도움을 준다. 결국 어떻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거죠. 사마타 수행을 하고 결국은 윗바사나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사마타 수행을 4미타가 돼 있네. 사마타인데 10미타가 돼가 있네. 이게 왜 이러냐. 그죠? 여기 사마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리지는 마시고요. 혹시 이제 사마타 수행보다 윗바사나 수행이 좀 빠르다는 걸 갖다가 좀 한번 해보라 하시고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결국 노력하는 겁니다. 끈질긴 알아차림을 가지고 해보면은 결국은 절로 오게 됩니다. 노력 안 하고 오는 것은 없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